안녕하세요. 대학 뜨바야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고 그래서 한강에 자전거 타고 날라왔어요. 공인은 지금 아빠랑 저 산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따리 보따리 싸가지고 담요 2장 들고 이렇게 돗자리 들고 도시락 싸가지고 이렇게 날라왔답니다.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너무 좋네요. 아우, 시원해. 날씨가 춥지도 않고 너무 시원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아우, 세상에 웬일이야. 우리 학생 아가씨에서 라면을 시켜가지고 먹고 앉아있네요. 오늘은 아직은 사람들이 하나씩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 자리를 잘 잡았어요. 의자에서 이렇게 오토바이 아니 자전거를 이렇게 세워놓고 자리를 잡고 이렇게 있답니다. 일찌감치 보니까 자리도 비어 있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밀려오네요. 이제 이렇게 주말 되면은 사람들이 가족끼리 도시락 싸가지고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도시락 대신에도 옆에 저기 25시에서 편의점에서 이렇게 라면을 사다가 먹는 사람들도 많아요. 특히 남자들, 학생들, 연인들은 이렇게 사다가 저렇게 먹네요. 맛있게 보이네요. 저는 오늘, 추울까봐 국을 끓여갖고 왔는데, 양 해장국을 끓여갖고 왔어요. 콩나물 넣고, 두부 넣고 계속 끓여 갖고 왔어요. 따끈따끈하게 해서 밥이랑 같이 먹으려고 해가 왔답니다. 참 좋네요. 뿌듯하고 너무 아주 좋아요. 여러분들도 시간 나면 이렇게 한강에 또 나오셔가지고 놀다 가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서울 사는 사람들 주변에서는. 어디든지 강변은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또 하루를 여기서 놀다가 오후에 가서 꼬들빼기 담으려고 해요. 꼬들빼기를 그저께 저녁에 삭혔는데 아직 안 삭아가지고, 오늘 오후에 담을기로 마음 먹고 파도 다 씻어놓고 왔어요. 많이 좋네요. 오늘은 약간의 초미사가 살짝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산이 맑지가 않으니까. 오늘도 여기다 놀다가 갈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